예, 지금 제일 종포들은 꼭 극우 단체들에게만 차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취재진이 만난 몇몇 제일 종포들은 아직도 일본 사회에서 일본식 이름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제치하 우리 민족을 억눌렀던 창씨 개명의 그림자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선화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아라카와구입니다. 골목길에선 일본 이름과 함께 한국식 이름을 단 주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제일교포이세 고명영 씨. 그러다니고 제가 야 해서 뭐야 하니까 오 마이 조선이다로 하네. 그 당시 고등학교 때그 조선학교 그 양복 그 하선복 입어가지고 그러다니까. 특히 타카다 메이에라는 일본 이름이 아닌 고명영이라고 밝힐 때 차별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눈이 퍼가졌어요. 갑자기 지금까지 사이좋게 이야기 나누는데 갑자기 입 담아가지고 인터넷 보면 그 네트워크에서만 카키코미 다 자꾸 쓰고 있고 나쁘놈은 한국 조선인 민나 부끄러워서 그거 쓰고 있어요. 일본 이름을 강요당했다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오사카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이세 김인만 씨.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가네오미라는 일본 이름, 이른바 통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절대 일본에 쓰는 건 당연히 아무들 일본에 商売 してる からね. 그래서 そこの 会社에 있다가 僕も 약간 일본에 남을게. 息子だけ 本名って おかしいわけです. 대학에서 제일동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자신의 한글 이름을 처음 찾았습니다. 이후 김인만으로 건설 회사에 들어갔지만 회사에선 가네오미가 적힌 헬멧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통이야. 근데 これ 하가살다 왔기야. 이게 もともと 하테이다 왔기. 회사에선 김 씨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일본 이름을 쓰라고 한 겁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김 씨는 건설 회사와 원청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재판에선 졌지만 김 씨는 자신과 같은 제일동포 이야기를 담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토니카네. 본명 나눴대. 이지만 네, びっくりしたのは 본명 나눴다라. 아, 私もそうやって 言う 人が 出てくる. それ. 日本名やったら 出てこない. JTBC 이선아입니다.